뭐다 그렇진 않으시지만 조금 게으르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몸에 흉이 있으신 분들도 조금 많다 그렇게 보여요. 자, 안녕하세요. 영채남이 준비한 이번 영상은 돼지띠 운세 총운을 일러드리겠습니다. 27세 의뢰생분들, 취직 못해서 심란했던 분들, 취직 운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조금 노력하시면서 좀 여기저기 원소 뭐 이렇게 넣어보시고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계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취직 운이 있으니 움직여봐라 이렇게 나오고, 남녀 문제 갈등 조금 있어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으니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있는 인연 또 뭐 이렇게 막 가라고 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뭐 아시겠죠? 억지로 연을 끊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올해는 운수 괜찮습니다. 개해생 39살 분들, 아홉수죠. 아홉수인데 여자분들 특히 우울증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잠도 못 주무시고 예민하신 분이 많거든요. 개해생 분들 바깥에 나가서 조금 활동을 좀 해보세요. 아시겠죠? 뭐 운동을 나가시든 아니면 취미생활을 가지시든 여자분들 좀 취미생활에도 가지셔야 내가 우울감이나 이런 게 없어져요. 근데 좌절감 이런 것까지 같이 오게 되면 올해 조금 심신이 조금 힘들어서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51세 신혜생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라 이렇게 나와요. 올해는 지병이 있으셨던 분들은 체크 잘 하세요. 올해는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좀 좋지 않은 해이기 때문에 좀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기해생의 63세분 이분들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내가 얻고 가려니 너무 몸이 힘들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 화가 생기고 이 화를 자꾸 갖고 가시다 보면은 누적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과민, 예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화를 조금 풀고 사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정해생의 75세 분들, 작년에 갑작스럽게 당뇨 오신 분들, 혈압 오신 분들 계시죠? 올해 내가 다른 쪽으로도 병고가 생길 수 있다. 병횡살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생 75세 분들 건강관리 체크 잘 하시고, 금전이나 이런 거는 그냥 보통 괜찮습니다. 뭐 나쁘지 않으니 괜찮으니 건강만 좀 잘 챙기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돼지띠 분들의 운기에 안 좋다고 얘기한 거, 뭐 병익살 들어오신 분들 안 좋은 거, 뭐 혈압, 당뇨 이런 거 챙기시라고 하신 분들은 좀 챙기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제가 꼽자면 39살 개해생 분들 정말 올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자칫 잘못하면은 안 좋은 생각도 할 수가 있는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 가서 내가 뭐 하소연할 친구를 만들어도 돼요. 뭐 남자친구 뭐 이런 거, 뭐 결혼하신 분들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뭐 친구를 만나서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이제 터놓고 하시든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아우스의 개해생 분들은 올해 특히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축년 돼지띠 총운을 일러드렸습니다. 그러니 좀 제가 일러드린 대로 조금 기담아 들으시고 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축년 화이팅들 하시고요. 코로나로 힘드신 분들, 자영업 하신 분들 힘내시고 화이팅!